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갔고요. 오늘 상승분 대부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6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포인트 정도의 상승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해서 가치주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현대차, 특히 자동차 쪽의 종목들의 상승세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자,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르긴 해요. 변동성도 있고. 근데 오늘은 중요한 소식들이 좀 꽤 나온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보죠. 네.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소식에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데 항상 우리 팀장님은 일단 좀 흐름을 좀 읽어주시잖아요. 예. 그거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요? 네. 이상한 소리를. 저희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0.7% 넘게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MSCI 한국지수 ETF 같은 경우는 1.7% 빠졌어요. 하락했고요. 예, 네. 그러면 어저께 한 1% 빠진 거를 감안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 출발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강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6개월 이후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개인 투자가분들이 끌어올려서 0.7%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네, 상승폭을 확대시켰던 거는 누구였냐면 외국인이었습니다. 네네.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일부 매도를 했다 다시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매수했던 건 이 후반이었고 이때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던 부분들을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했어요. 장중할 때 1% 넘게 올랐잖아요. 1.5% 그래서. 상승을 예, 했으니까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네. 저때가 몇 시인가요? 이때가 이제 12시 15분 정도 오후 들어가서 하면서 예, 밥 예, 먹고 들어와서 막 이제 뭐 쓰고 있는데 점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때만 해도 처음에는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사고 뭐 이런 것들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 지난 3월 저점 이후부터 사왔던 것들이 보면 이제 경기 민감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가치주들 그, 예, 그러니까 이쪽을 은행주에 대한 은행주 집중이 철강 많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많이 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전기전자도 많이 사기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온라인 관련된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사지는 뭐 사긴 했겠지만 크게 사지는 않았어요. 다른 뭐 변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안 샀다라는 말씀. 상위 20개 종목 안에 안 들어갈 정도로 네, 적게 산 거죠. 근데 그걸 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다 끌어올린 거죠. 잘 한 거죠. 아무튼 어쨌든 그 말씀을 항상 듣다 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개인 투자자 유동 상반기 동안 정말 엄청나게 강했구나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률 자체는 떨어져요. 수익률은 뭐 삼성전자도 오르지 못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맞아요. 네네. 근데 그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수익률을 저점 대비 딱 해놓으면 개인이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부 가장 많이 산 게 일부 반도체 업종들 안 올라간 종목. 삼성전자는 저 밑에요. 예. 하이닉스를 많이 샀나요? 예. 예. 가장 많이 샀어요. 현대차도 많이 샀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현대차는 나중에 올라왔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늘 주식시장 올라갔죠. 네. 이때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뭐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나왔었잖아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상승분을 반납했던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빠졌다라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같이 동반해서 네. 같이 네. 빠졌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을 할 때 그 계속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환. 외환시장. 예. 근데 환이 안 움직였어요. 물론 이제 하락 그러다가 강세로 보이다가 살짝 약세로 전환했다 다시 강세로 보이긴 했는데 이 환.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글로벌 쪽 시장 뭐 뉴스 있나 예. 그 다른 뭐 이슈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이랑 같이 빠지면 글로벌 이슈인 거고 다른 데가 별로 없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빠지면 우리나라 이슈인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환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달러 환율이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동반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빠질 때 환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움직였고 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에 주식시장만 움직였어요. 그걸 주도한 건 누구였냐? 외국인. 외국인의 단타. 이거 외국인의 단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졌고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좀 강화시킨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중간에 또 나온 내용들은 뭐 다음 주에는 뭐 좀 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소문들도 좀 돌고 그러면서 이제 빠졌고 이때 빠진 거는 일본 네. 일본 개장하고 나서 일본 증시를 볼게요. 네 오늘 일본 쪽에서도 굵직한 소식이 나왔어요 하나. 일본 증시가 이렇게 네. 보다가 같이 툭툭 빠지는데 네네. 이게 점심 끝나자마자 네네. 점심 기간 동안에 아베가 건강상의 이유로 네.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건강하다고 막 문제 없다 뭐 있다고 하다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네. 사임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발표한 건 아니죠. 보도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툭툭 빠져 2.6% 정도까지 2.6%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해서 1.4%로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다 당연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맨 처음에는 없었죠. 뭐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 보면 시장 자체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종목별로 좀 많이 엇갈린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비롯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슈가 있어도 매물이 나오고 일부 이슈에 한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올라가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조정을 보이는. 대신에 이제 은행주를 비롯해서 이제 뭐 여타 그 가치주라고 칭하는 이제 내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에버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 몇 가지가 좀 이제 파월 발언도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요. 6개월 그 공매도 금지. 금지가 연장이 된다. 근데 사실은 네. 그걸 금지를 하면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프로그램상 네. 그게 그렇죠. 못하게 네. 되어있거든요. 일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더 안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371명밖에 안 됐으니까 어제에 비해서 줄었으니까.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더 올라간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걸 이제 개인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훅 전환을 하면서 끌어올렸다가 다시 나중에 또 빼고 매도로.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뭐 반나절 사이에 매매를 아주 빠르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네. 이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외국인하고 네. 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차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지금도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고 오면서 6월 8일 정도까지 거의 급격하게 올라왔던 그 수준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시장을 좀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 왔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금 한 발 물러서 있어 그 돌아가면서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이제 움직이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격이 변화했고요. 네.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지수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지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상반기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강력한 어떤 시장의 매수 주체였는데
지금 보면 다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어쩌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기는 너무 힘들고 종목으로 이제 빠르게 왔다 가면서 하는 움직임이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기관은 아예 요즘 얘기도 안 하니까요. 기관 투자가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 지난번에 그 3월달 빠지기 전에 그 전까지 고객 예탁금이 한 30조 정도 됐다가 그 3월 말 확 빠질 때 그때 그 고객 예탁금이 50조까지 올라와요. 30몇 조에서 50조. 한 14조 정도 올라오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담보대출 하면 증권사가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 자금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입금이 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거기서 유출이 됐을 것 그 같아요.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매를 하면 이게 증권계좌로도 유입돼서 그러면서 이제 예탁금이 툭 튀거든요. 이 고객 예탁금 자체가 그때 그 한 14조 정도 튈 때 그때 이제 주식형 펀드랑 채권형 펀드에서 12조가 환매를 해요. 그럼 거기서도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 예탁금 자체가 30몇 조에서 50조로 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객 예탁금이 너무 급증했다고 하고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자금 자체가 사실은 이 간접 투자자들에서 직접 투자로 바뀐 거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한 거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예전에 간접 투자가 늘어났을 때도 고객 예탁금도 늘어났었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막 양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고. 그러고 이제 직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의 현상도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신용 공유 한도가 거의 풀로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이제 늘어나지 못하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해서 정기예금 얻은 사람이 주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쪽에 있던 자금들이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전세대란. 전세대란 때는 주식 그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요. 살 집 계속 유지하려면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던 돈들을 빼기도 하거든요. 지금 요즘에 전세값이 많이 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가분들의 그 수급 자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크게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둔화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국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요. 네. 근데 공매도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뭐 일부 이제 이렇게 액티브 펀드들이 자금이 돌아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